안녕하세요. 오늘은 내과 공부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사 국가고시에 맞춰서 내과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내과 공부의 중요성이라고 했는데, 뭐, 굳이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내과 공부가 당연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뭐, 압도적인 비중을 자랑합니다. 문항수로도 상당하고요. 공부 양으로도 그렇고, 사실 뭐, 여러분이 문제집을 사도 그렇고, 학교에서 학점으로 느끼는 거에 비해서는 국가고시에서는 내과의 비중이 정말 압도적입니다. 약간 과장하면, 정말 약간만 과장하면 절반이다. 딱 절반이다. 라고 할 정도로, 사실 문항수를 세보면, 이게 뭐 소학과, 외과, 뭐 다른 과목에서 출제되는 것도 사실 내과랑 공부 내용이 겹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 내과 공부를 하면 풀수 있는 문제다라고 싶은 거를 다 세보면, 거의 절반 가까이 될 정도로, 정말 압도적인 양을 차지합니다. 당연히 양이 많고요. 그럼 뭐 끝이 없이 계속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따 나오겠지만 이제 아홉 개의 분과가 있거든요. 분과가 아홉 개예요. 요즘은 뭐그 분과 안에서도 또 세부 분과를 나누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분과가 아홉 개고 다른 과목과의 연계성이라는 게 여기서 공부하는 내용이 소아과라든지 뭐 외과 이런 데서 또 같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잘 공부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게 항상 고민이에요. 이게 뭐라 그럴까? 항상 뭐라 그럴까? 뭐 논란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의대 공부는 이해하는 거냐, 암기하는 거냐? 당연히 암기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당연히 여러분은 내신 공부를 할때 나는 이해하면서 공부했어. 라고 한다면 그거는 진짜? 라고 제가 의심이 들 정도로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런 거냐면, 이 학습 기간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내신은요, 되게, 물론 이제, 실습 도는 학년은 좀 다르죠. 그게 아니라, 이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내과를 처음 공부하는 게 요즘은, 이제, 블럭 강의를 통해서 처음 접하잖아요. 순환기학, 호흡기학, 소화기학, 이런 거에 이제 뭐 내과, 소아과, 외과 이런 게확 합쳐져가지고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이제, 블록 강의로 공부를 처음 하게 되는데, 대개 블록 강의가 1주, 2주, 이렇게 뭐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2주 안에 다 하고 시험을 보는데, 2주 안에 내가 그 분과의 내용을 이해해서 시험 본다는 건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효율이 너무 떨어져요. 진짜. 그러니까, 당연히, 이, 내신 공부할 때는요, 외우는 게 답입니다. 그냥 외우는 거랑 이해하는 거랑 속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무작정 외우는 게 점수가 훨씬 잘 나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다 까먹지. 뭐를 공부했는지 하나도 모르겠고. 근데 국가고시는 좀 달라요. 국가고시는 오늘 바짝 공부하고 2주 있다 시험 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최소 몇 달은 공부하고 보는 시험이거든요. 그리고 양이 통으로 다 외우기에는 사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나 암기에 뭐 탁월한 재능이 있어. 한번 보면 절대 안 까먹어. 막 이런 약간 좀 정상의 범위를 아주 많이 벗어난 분들은 그냥 뭐 외워도 됩니다. 그냥 쭉 외워서 그냥 다 외우고 그냥 쭉 가면은 뭐 빨리 학습할 수 있고 점수도 잘 나오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정말 우린 다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국가고시 공부는 그냥 암기를 하게 되면 한계가 빨리 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점수 이상을 올라가기가 힘들어져요. 왜냐면 그 외우는 것 자체에 한계가 오거든요. 나중에 실제로. 그래서 약간 여러분이 경험해 보실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은 진짜 안 외워진다. 내가 뭔가를 더 외우면 기존에 외웠던 게 자꾸 잊혀져 버리는. 그러니까 이미 내 머리는 가득 찬것 같은 느낌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무작정 외우면 한계가 되게 빨리 오고 점수가 어느 순간부터 되게 안 오릅니다. 그냥 외우고 까먹고 외우고 까먹고 외우고 까먹고의 반복만 지속할 뿐이죠.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되는 것들은 이해를 하고 그 이해와 분류를 바탕으로 이제 본격적인 암기를 시작을 해야 점수가 끝까지 쭉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고시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무작정 암기하면서 공부하기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질환들을 정확하게 분류를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진단을 해나가는지 어떤 개념 같은 걸좀 이해를 하고, 뭐, 총론도 좀 이해를 하고, 그런 상태에서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조금의 이해는 필요하다. 내신 공부하듯이 국가고시 공부하면 점수가 어느 순간부터 잘안 오를 수 있다. 물론 끝까지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이제 이해하고 결국은 암기를 해야 됩니다. 결국은 암기를 하는데 어떤 상태에서 암기를 하냐에 따라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합니다. 당연한 얘기긴 한데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되게 잘못하는 경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한 번에 완벽하게 볼 거야. 아, 나 진짜 이거, 이 문장이 이해가 안 돼. 내가 무슨 책을 갖고 공부를 하든, 이세 번째 줄부터 다섯 번째 줄까지 이 문장이 내가 이해가 안 돼. 이거 이해를 어떻게 하지? 막 고민하고, 막한 시간, 두 시간. 정말 섭질입니다. 그렇게 한번 공부하려면 일단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한다 한들,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까먹는 게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장기 기억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장기 기억을 만드는데 가장 좋은 건 반복이에요. 진짜 반복입니다. 그래서 이 외우고 잊어버리고 외우고 잊어버리고 하기 때문에 이걸 한두 번 만에 내가 완벽하게 알겠다라고 하는 건 무리예요. 그게 되는 사람들은 알아서 점수가 잘 나오고 공부를 잘할 거고, 대부분의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진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반복을 해야 돼요. 정말. 와, 나두번 봤는데 까먹어.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보세요. 그럼 결국 안 까먹어. 야, 이거 어떻게 여섯 번을 봐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한번 보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져요. 그래서 이게 경험을 나중에 어떻게 하게 되냐면, 진짜 심지어 약간의 과장을 보태면, 시험 직전까지 정말 여러 번 보게 되면, 나중에는 책한 권을 하루에 보는 게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빨리 보면 볼수 있어요. 약간 이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과가 예를 들어 7권이야. 일주일이면 내과 다볼수 있어요. 이렇게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시간이 점점 짧아진다. 그리고 계속 보다 보면 아는 것과 모르는 게 되게 명확해지고요. 뭐라 그럴까?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되게 명확해져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시간이 짧아져요. 모르는 것만 그때그때 가서 공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정말 무조건 답은 여러 번 가볍게 보는 게 답입니다. 진짜로. 정말 이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럼 제일 처음에 뭘 봐야 될까요? 당연히 진짜 이 중요한 질환들, 누가 생각해도 중요한 질환들. 야, 이거 당연히 시험에 나오지. 여러분도 알수 있어요. 야, 그럼 뭐 심근경색 이런 게 시험에 안 나오겠어요? 아, 나오겠지, 당연히. 뭐 COPD, 아스마 이런 게안 나오겠어요? 나오지. 당뇨 안 나오겠어? 나오지. 당연히 나오지. 이런 것들을 먼저 완벽하게 공부하는 거야.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공부를 하고, 아, 그다음에 좀덜 중요한 거 이런 것들은 좀 가볍게, 잘 모르겠으면 가볍게 보고 넘어가고, 안 외워져도 넘어가고, 다음번에 볼 때,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범위를 조금씩 넓혀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중요한 거 위주로 공부를 쫙 하고, 보긴 다 봐요. 그다음에 빨리 한 번을 다본 다음에 다시 볼 때는 이미 봤던 거를 또 보겠죠. 아, 이거 확실히 내가 알고 있네. 근데 처음 봤을 때 조금 몰랐던 부분을 마저 조금 더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넓혀가는 거다. 이건 평생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위주로 공부를 하고, 덜 중요한 거, 그다음에 좀 예외적인 거, 이런 것들은 나중에 공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해야 될 일은 뭐다? 욕심을 많이 버려야 됩니다. 욕심을 버리면 버릴수록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정말 중요한 것만 완벽하게 이해를 해도 성공이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만 잘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볼때그 외의 질환들을 조금씩 더 보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답은 뭐다? 무조건 여러 번 보는 게 답이다.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쨌든 이게 외우긴 외워야 되는데, 이 외우는 걸 무작정 외우면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시험 문제를 봐도 그 내가 외운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병 중에서 어떤 거에 대한 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순식간에 그 수천 가지를 한꺼번에 다 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환자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도 마찬가지고, 분류예요. 이런 주제로 시작을 했네. 예를 들어, 빈혈이네. 그럼 빈혈을 내가 어떻게 분류를 하고,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지. 빈혈 문제네. 라는 걸알수 있거든요. 보면은 빈혈 문제예요.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풀 거야? 그럼 그때부터는 분류예요. 사실 대부분의 우리가 환자를 보는 과정도 마찬가지고, 문제를 푸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하나에서 시작을 해서 어떤 한 가지 제목, 뭐 빈혈이면 빈혈, 뭐 기침이면 기침, 황달이면 황달, 뭐 증상일 수도 있고 특징적인 어떤 랩 소견일 수도 있고, 그거에서 시작을 해서 어떤 클로에서 시작을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점점 분류를 해나가는 겁니다. 빈혈 같으면 이게 안 만들어지는 빈혈인지, 아니면 RBC가 잘 만들어지긴 하지만 뭐 깨지는 빈혈인지, 뭐 이렇게 분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게 환자를 분류해 가는지, 사실 이 분류라는 거에서 가장 기본은 결국 목차거든요. 그래서 목차를 대부분 잘 보진 않지만 나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전체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먼저 파악을 하고, 아, 내가 이런 카테고리의 병들을 다 공부하면 공부가 끝나는구나. 그리고 이런 카테고리 안에는 이런 병들이 있구나. 라는 걸 분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목차를 한번 분명히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전체 양을 명확히 파악을 하고, 내가 그 중에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지를 항상 기억을 해야 미로 속에서 헤매지 않아요. 정확한 길을 따라가는 거지. 분류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다. 뿅. 자, 출제 범위를 파악하자. 사실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여러분들한테 아마 가장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얘기예요. 공부를 어쨌든 해야 되는데, 내가 가장 뭐라 그럴까, 효율적인 공부는 뭐냐?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하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닌가요? 시험에 안 나오는 거는 공부를 좀, 의사 국가고시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나중에 우리가 환자 볼땐다 공부를 하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의사 국가고시라는 시험을 봐야 되고, 그걸 잘 봐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공부를 해야죠. 절대 안 나와. 이런 거를 굳이 지금 공부할 필요가 있나? 내가 이걸 너무 공부하고 싶으면 의사 국가고시 끝나고 공부를 하세요. 국시에 안 나오는 것들은 끝나고 공부해. 인턴 때 하든, 뭐, 레지던트 때 하든. 굳이 지금 할 필요는 없죠. 의사 국가고시에 나오는 것도 다 모르는데 굳이 모르는 걸, 안 나오는 걸 공부할 필요는 없잖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질환이 국가고시에 나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매년 나오는 질환이 있어요. 진짜, 아, 이거 무조건 나, 아, 이거 안 나올 수가 없어. 뭐, COPD, 뭐, atrial fibrillation, 뭐, 무슨, 마요카드 인팍션, 뭐, 아스마, COPD, 뭐, 당뇨, 뭐, 갑상선 질환. 엄청 많죠. 진짜 많아요. 뭐, 쿠싱 증후군 같은 것도 거의 매년 나와요. 이런 식으로 진짜 매년 나오는 질환들이, 유명한 질환들이 많아요. 당연히 이거부터 공부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아니, 무조건 나오는데, 아, 내가 매일 반드시 나오는 병에 대해서 공부가 부족해. 근데 그거를 안 하고 내가 나올지 안 나올지 애매한 것들을 공부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나오는 애들을 완벽하게 다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나왔다 안 나왔다 가끔씩 나오는 애들을 그 다음으로 공부하고, 10년 넘게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병은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당연히. 적어도 지금 공부할 필요 없는 거지. 그래서 이게 시험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알고, 어떤 뭐라 그럴까, 공부의 범위를 정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강의할 때이 얘기를 거의 항상 드립니다. 이거는 무조건 나온다. 이거는 제가 소개는 하지만 나온 적이 없다. 안 나올 거다. 그냥 듣고 넘기면 된다. 까먹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구별을 해드리죠.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일단은 잘 모르겠으면요, 기본적인 출제, 여러분이, 아, 어떤 게잘 나오고 어떤 거는 안 나올까 라는 거에 있어서 기본적인 판단 기준은 뭐냐면, 내과 얘기예요. 다른 과목은 좀 달라요. 내과의 얘기예요. 내과의 의사 국가고시. 내과의 출제 방향은 일단 1차 진료 의사로서 활동하는 데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평가합니다. 내가 이 국가고시를 출제하고 면허를 주는 입장에서 내가 이 친구한테 통과해가지고 면허를 딱 줘서, 오케이, 너 이제 의사로 활동해도 돼 라고 줬을 때 바로 할수 있는 게 뭐예요? 1차 진료 의사지. 바로 무슨 뭐 혈액종양내과 전문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1차 진료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의원을 개업해서 그냥 동네 의원, 무슨 무슨 의원 이렇게 개업을 해서 환자를 봤을 때그 의원의 어떤 의사로서, 1차 진료 의사로서 활동하는 데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주 기본적인 1차 질환, 중증 질환 말고 1차 진료에서 많이 보는 질환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떤 환자들을 어떻게 의심을 해서
2차, 3차 병원으로 보내야 될지까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엄청 희귀 질환이거나 아니면 중증 질환이에요. 절대 동네 의원에서 치료하지 않는 병이야. 그래서 이 병은, 이런 병들 같은 경우에는 의심을 하고 진단하는 것까지는 물어봐요. 아니면 의심을 해야 환자를 보내든 말든 하지. 그러니까 진단까지는 물어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는 잘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잘안 물어봅니다. 그거는 전문의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딱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대표적인 게 폐암이에요. 폐암. 폐암의 치료. 이 폐암 환자에서 뭐 수술을 할래, 수술하고 케모를 할래, 케모 RT를 할래, 케모만 할래. 이런 내용이 시험에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폐암 정말 중요한 병이잖아요. 근데 이런 치료 내용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는 거죠. 내가 면허를 딴다 그래서 당장 면허 따고 나서 내일 이 사람 수술할지 말지, 케모 어떤 거 할지 정하나? 아니죠. 그럼 시험에는 뭐가 나오나요? 엑스레이 찍었는데 엑스레이에 뭔가 메스가 있어. 이거 그냥 지켜봐도 되는 건가? 아니면은 이거 대학병원 보내서 빨리 검사를 해야 되는 건가? 검사는 어떤 검사를 해야 되나? 이 정도까지가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조금 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이게 GP가 여러분이 딱 면허를 따면 일할 수 있는 게 1차 진료 의사 일할 수 있죠. 또 하나는 응급실 당직 의사로도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전문의가 아니어도. 당연히 인턴 때부터 여러분은 응급실에서 일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응급실로 오는 응급 질환들은 여러분이 대처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응급 질환들은 시험에 당연히 나옵니다. 응급 질환을 응급실에서 처치할 수 있는 초기 처치를 어떻게 할지. 그 응급 질환도 막 엄청 시비어한 걸 나중에 다 깊이 있게 어떤 거 할래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그 순간에 급하게 처치를 어떤 걸 할지를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다. 1차 진료 의사로서의 역할, 또 하나는 응급실 당직 의사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기본적인 출제 방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부를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일단은 이 범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중요한 병 위주로 여러 번 보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피해야 될 공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 그냥 일단 외워. 아, 몰라, 외워. 안 돼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많은 걸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면 되게 어마하게 되게 쉬운 것들도 틀릴 수가 있어요. 그냥 무식하게 암기하다 보면. 당연히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야 되고요.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면 확실히 더 기억이 오래 가요. 나중에는 이해했다 그래서 막 퍼즐 풀듯이 나중에 그걸 이해한 거를 막 따져가지고 풀게 되진 않아요. 어차피 문제를 풀 때는 거의 암기로 푸는 거는 맞아요. 이거는 이거지. 이건 이거지. 이렇게 풀게 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하는 거다. 장기 기억을 위해서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해야 돼요. 반대로 나 모든 거 이해할 거야. 이게 왜 이래? 나 이거 무조건 이해할 거야. 뭐왜 무슨 마이크라 스테노시스 때 S1이라는 그러니까 제1 심음이죠? S1이 커진데 왜 커져? 아, 저는 이제 알고 있죠. 저는 이해하고 있죠. 근데 막 예를 들면 이거 이해하면 좋겠지. 근데 이거를 왜 S1이 커지는지를 이해한다 그래서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냐? 전혀 안 됩니다. 그냥 S1 항진 그러면 MS, 마이크라 스테노시스가 가장 가능성이 높아. 이렇게까지만 그냥 이 외우는 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런 부분은 그냥 요 상태까지만 공부를 하는 게더 좋은 거죠.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풀모나리 엠볼리즘 때 S2가 커져. 그냥 이렇게 나 몰라. S2가 왜 커지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하여간 pulmonary embolism 때 S2 항진이야. 외워. 그냥 외워야지. 라는 거보다는 그러니까 S2 항진의 의미를 알아두면 도움이 될게 있어요. S2 항진이란 건다 P2 항진이거든요. pulmonic valve가 다 크게 다치는 소리인데 폐동맥 압력이 높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S2 항진이란 의미는 폐동맥 압력이 높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이해를 하면 폐동맥 압력이 올라가는 모든 경우에 다 S2가 커진다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조금 공부하기가 편해지죠, 사실. 그러니까 어떤 거는 그냥 외우는 게 도움이 낫고 어떤 것들은 의미를 조금 이해를 하면 여러 가지에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좀 이해를 해두면 여러 가지 질환에 써먹을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조금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왜 제가 S1 항진은 그러면 왜 그냥 외우는 게 낫냐? MS밖에 없거든요. 이해고 뭐 그냥 S1 항진은 마이티ral 스테노시스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더 공부할 게 없는 거죠. 그냥 외우면 그대로 끝나버려요. 근데 뭐 P2 항진이 지금 너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예를 든 거예요, 그냥. 뭐 P2가 커져요. S2가 커져요. P2가 커져요. 제2 심음이 커졌다. 여러분 시험 보면 이제 제2 심음이 항진되었다. 이런 문장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그거를 병마다 다 외울 거냐? 그건 되게 비효율적이란 거죠. 제2심음 항진이란 말이 어떤 의미인지, 그냥 그게 이퀄 폐동맥 압력이 높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여러 가지 병을 공부할 때 굉장히 수월해지죠. 이런 식으로 뭔가 하여튼 요령이 좀 필요하다. 아이, 그럼 선생님, 저 어떤 거는 뭐 이해해야 되고, 어떤 거는, 암기해야 되는지, 이거 뭐, 어떻게 제가 판단을 할까요? 이게 좀 어려운 건데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뭐, 이 내과 공부를 어떻게 할지, 강의를 어떻게 할지, 이런 걸뭐 10년 넘게 고민을 했으니까. 이렇게 뭔가 딱 분류가 어느 정도 딱 나눠져 있죠. 아, 이거는 그냥 외우는 게 편해. 아, 이건 일단 이해를 해야 돼. 라는 게 나눠져 있지만, 여러분이 그걸 바로 알기는 어려운데요.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해를 너무 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려고 노력은 하세요. 일단 문제를 풀면 이거 왜 이래? 아, 이러니까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은 하되 내가 이해가 안 돼. 그럼 이 이해가 안 되는 걸 찾고 이거 왜 이런 거지? 라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 더 깊이 있는 책을 찾아보고 더 심오한 책을 찾아보고 인터넷 서치를 하고 이런 행동은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예요. 일단 이해하려고 시작을 해요. 어떤 책 하나의 교재를 정했으면 그 교재를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니, 이해가 돼. 그럼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이해가 도저히 안 돼, 이 책으로. 그러면 일단 그냥 넘어가세요. 그런 식으로 하시는 수밖에 일단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어떤 책에 나온 설명으로, 이해가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한다. 근데 이해가 도저히 안 돼. 이해하는 내용이 안써 있어. 그러면 일단은 그냥 뭐 넘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하고 싶으니까 이두 번째 문장, 이 모든 걸 이해하겠다는 태도. 이거는 사실 이런 게 있는 분이 많진 않은데, 제가 학생 때 이런 식으로 공부하다가 되게 고생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뭔가 학생 때잘 보지 않는 책들을 찾아보지는 말라.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세 번째, 문제집 문제만 그냥 뭐 문제만 대충 풀면 그냥 문제다 보다 보면 결국 시험 잘 보지 않겠어? 절대 아닙니다. 이거 진짜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가 그냥 문제집 문제 풀면 되게 잘 풀리거든요. 나 되게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시험을 보면 엄청 못 봐요. 나는 문제집 문제 되게 잘 풀었는데 왜 시험을 못 보지? 당연하죠. 문제집 문제는요, 단원별로 돼 있잖아. 아, 예를 들어서 아드레날 인서피션시라는 챕터라고 해봐요. 내분비에 부신 피지의 기능 저하증, 아드레날 인서피션시예요. 아드레날 인서피션시의 증상이 뭐냐? 구역, 구토, 복통 뭐 이런 걸로 시작을 해요. 근데 여러분이 딱 문제집에 문제 푼다고 해봐요. 이번 챕터는 부신 피지의 기능 저하증, 아드레날 인서피션시. 자, 문제를 딱 읽어요. 무슨 무슨 환자가 구역과 구토와 복통으로 왔다. 의심되는 뭐 저것저것 한참 주겠죠? 의심되는 질환은 부신 피지 기능 저하증. 당연하지. 이번 챕터가 아드레날 인서피션시인데. 쉽네. 진단은 아드레날 인서피션시. 치료는 뭐 글루코골티코이드 리플레이스먼트. 쉽네. 이미 답을 알고 푸는 거예요. 문제집 문제는 여러분이 챕터를 이미 알고 공부하고 문제를 푼다는 자체가 답을 알고 푸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이 시험지를 딱 봤어. 무슨 무슨 환자가 구역구토로 왔다. 근데 머릿속에서 바로 아드레날 인서피션시가 떠오른다고? 안 떠오르지. 구역구토로 왔다 그러면 소화기인가? 뭐 이러고 떠오르죠. 이 문제집 문제를 풀 때는 답을 알고 보는 거랑 똑같다. 그때 잘 푼다고 여러분 실력이 있는 게 아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문제집 보고 공부를 해야 되지만 문제집에 특히 문제만 본다는 건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내용 또 하나.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시의 내과 문제, 의사 국가고시의 내과 문제 뭐 어떤 경향이 있나요?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디테일하게는 안 나오던 병이 좀 나오고 일정하게 나오던 병에서도 물어보는 범위가 조금 더 깊이가 있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 중요한 건
기전을 물어보는 문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진단 뭐야? 검사 뭐 할래? 치료 뭐야? 딱 요것만 물어봤다면 이제는 이 환자 왜 이런 게 생겨? 이 환자의 부종의 기전은? 이 환자 부종이 왜 생긴 거야? 그게 뭐 답이 뭐 인트라바스큘라 온코틱 프레셔의 감소 뭐 이런 식으로 답이 나와요. 와, 황당하죠. 이게 약간 국시 문제인가 싶지만 이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환자가 설사를 한다고 줘서 확 줬어요. 이 환자의 설사의 기전은 삼투설사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환자가 숨이 차서 왔다, 하이폭세미아가 있다, 이 환자에서 저산소 혈증의 기전은? 그러면 답이 뭐 션트, VQ 미스매치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옛날처럼 무슨 뭐 그냥 진단명, 뭐 검사 뭐 할래, 치료 이렇게만 나오지 않고 생각보다 이 기전을 물어보는 문제들의 비중이 좀 높아졌다.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보일 거예요. 그 기전이라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 여러분 책에도 다. 그래서 아, 이 부분이 이제 많이 나오겠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아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신경 쓰셔야 되고요. 옛날에 아예 패스피지올로지는 공부 안 하고 막 넘어갔다면 이제는 공부 좀 해야 된다. 또 하나는 이제 조직 검사예요. 이게 우리가 패솔로지라고 하는 거, 병리, 그러니까 조직 검사 소견이라는 게 병리 검사, 병리 조직 검사. 그래서 예전, 그러니까 원래 이 패솔로지 사진이 시험에 잘안 나와요. 특정한 몇 가지, 뭐, 그러니까 주로 이 블러드 스미어 말고 PBS 같은 건 나오는데 어떤 솔리드 튜머의 어떤 조직 검사 있잖아요. 이거 조직 검사상 아데노칼시노마야, 뭐 스쿼머스 세칼시노마야 이런 거안 나와요, 여러분한테. 조직 검사 해보니까 이거 림포마야. 조직 검사 사진 보고 맞춰봐. 이런 거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직 검사 패솔로지 사진을 국시에서 사진으로 거의 안 줘요. 사실 아예 안 준다시피 하는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전까지 조직 검사라는 거 내용을 공부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안 나와요, 어차피. 근데 요즘 약간 바뀐 게 이거를 사진으로 주진 않아요, 지금도. 근데 약간 문장으로 주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Ulcerative colitis라는 병이 있죠. Inflammatory bowel disease 중에 Ulcerative colitis의 조직 검사 소견해 보면 뭐 crypt abscess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럼 crypt abscess의 사진을 주고 여러분한테 뭐 조직 검사하니까 이렇게 보였다, 사진 맞춰봐 이렇게 나오나요? 그러진 않는다는 거지. 근데 조직 검사 소견 이래서 이 텍스트 안에 시험 문제 지문 안에 조직 검사 소견 해서 crypt abscess 이런 식으로 텍스트로 준다는 거죠. 그래서 아, 조직 검사도 텍스트로는 조금 알고 있어야겠다 라는 게 요즘 바뀐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기출문제 중요성이 높아졌어요. 예전에는 기출문제를 본다는 게 사실은 어차피 나오는 병은 또 나오는 거지만 이게 기출문제니까 또 나왔다 이런 느낌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문제가 공개된 지꽤 지난, 여러분은 지금 문제가 매년 공개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원래는 공개가 안 됐었거든요. 이게 한 10여 년 전부터 공개가 되기 시작한 건데, 문제가 공개된 이후로 벌써 10년이 넘게 지났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를 더 이상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냈던 거를 또낼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너무 많이 누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기출문제가 좀 그대로 나오는, 거의 유사하게 그대로 나오는 비중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기출문제 공부하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이었는데 요즘은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국시 기출문제를 열심히 보는 건 굉장히 더 중요해졌다. 뭐 원래 중요하지만 더 중요해졌다. 이런 것들이 아마 최근에 조금 더 바뀐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뭐 내과의 전반적인 국시를 준비하는 태도나 자세, 어떤 시험 공부의 범위 이런 것들을, 그리고 최근의 경향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